안녕하세요. 요긴 요가 지도자협회 이지혜입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두손 모아 나마스테. 자, 오늘은 매트에서 하시는 요가 수업 좀 진행할 거예요. 집에다 요가 매트 하나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 또 따라 놓으시고 저랑 같이 20분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두 다리를 편안하게 저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감은 두 눈과 함께 고개 아래로 툭 떨궈내실게요. 목 주변 크게 돌려주세요. 천천히 어깨 딸려가지 않게. 두 바퀴 정도 반대 방향으로도 크게 돌려볼게요. 최대한 목이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고개 아래로 툭 떨궈지시면 정면 보시고요. 오른손 당겨 오시면 머리 옆쪽, 왼손 멀리 짚어낼 거예요. 이때 어깨 으쓱 달려가지 않게 최대한 어깨 낮춰서 오른쪽 아래 방향. 네, 흉쇄두근 길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당겨주시고 최대한 내 어깨하고 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길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턱을 끌어올려서 멀리 천장 바라보시고요. 목 앞쪽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높게 치켜들은 내 턱에 손과 어깨 계속해 반대 방향으로 눌러주고 당겨가시는 느낌 주시고요. 네, 오른쪽 허벅지나 바닥 보시면서 사선 방향으로 끌어내려요. 한번더 깊게 눌러내쉴게요. 해서 전체적으로 목 주변의 좌우 압을 늘려보았고요. 반대쪽 가기에 손 바꿀게요. 마찬가지. 반대손 가져오셨을 땐 최대한 오른 어깨 끌어내리면서 직장인분들이나 혹은 하루 종일 조금 목에 경직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요. 아침, 저녁 혹은 쉬실 때때로 좀 해주시면 목에 충분히 순환을 도우실 수 있고요. 이때 다시 한번 턱 들어 올리고 목 앞쪽 늘려주실게요. 목에 순환이 잘 되시면 두통도 예방하실 수 있을 뿐더러 머리까지의 순환, 그리고 얼굴의 혈액순환도 도우실 수 있어요. 아래 바닥 보실게요. 내 허벅지나 혹은 바닥 보실 때 아래로만 누르지 마시고 사선으로도 당겨가면서 눌어내실 거예요. 이때 한번더 신경 써서 오른쪽 어깨 아래로 내리려고 하시고요. 목이 충분히 시원해지셨길 바라며 양손 가슴 앞으로 가져와 깍지 만드시면서 등 어깨 동그랗게 말아요. 척추 마디마디 틈 사이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천장에 손과 함께 팔 가슴 활짝 한번 열어주시고 한번더 어깨부터 등뒤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손바닥을 쭉 밀어내시면서 왼쪽 허리 뒤쪽 광배 쪽까지 늘어난다는 느낌에 반대 방향으로도 길게 손을 아래 방향으로 밀어 누르시고 다시 천장 쪽으로 가져가요. 기지개 켤게요. 오른쪽 옆에 왼쪽 가슴 들어 올리는 멀리 바라보시는 시선. 호흡 편안하게 하시고 일으키는 상체의 반대쪽. 허리부터 옆구리선까지 늘어낼 수 있게 길게 기지개. 네, 일으키신 손에 오른 팔꿈치를 올려놓으실 거예요. 손으로 팔꿈치를 잡을 거고요. 이때 충분히 당겨서 누르실 텐데 고개가 숙여진다던가 어깨가 으쓱해 있지 않게 승모 내리고 최대한 고개 들고 팔꿈치 깊게 끌어내릴게요. 반대쪽 똑같이 갈 거예요. 마찬가지. 최대한 승모의 긴장은 풀고. 네, 양손 깍지와 함께 천장으로 열어서 기지개 마무리할게요. 가슴 활짝 열듯이 손의 힘은 가볍게 툭 하고 내려주세요. 어깨 주변을 살짝 돌려주시고요. 자,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내셔서 다리 쪽도 한번 볼까요? 앞에 뻗은 다리 약간 편안하게 벌려놓고 탈탈탈탈탈탈 털어주세요. 그래서 발 사이에 엄지발라 통통통통 튕겨주실 수 있도록 해주신 후에 멈춰서 발목 크게 돌릴게요. 반대 방향으로도 발가락을 앞쪽으로 꼬집어 밀어내듯이 포인 한번 해주시고요. 열 발가락 활짝 열어서 몸쪽에 당기는 플렉스. 한번더 포인 하셨다가 몸쪽 당겨서 플렉스.
자, 포인 한번 해보신 상태에서요. 엄지발가락만 들어볼 거예요. 요거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따봉 한번 해보시고 다시 엄지만 내려주시고 다시 엄지만 들었다가 다시 엄지만 내려주시고 연결되어 있는 정겨공근 근육이나 혹은 족저근막염 많이 걸리시죠? 여름때 되시면 뒤꿈치 쪽에 실실 아프신 분들 요거 자주 해주셔야 돼요. 포인플렉스나 혹은 엄지발가락 갖다가 해주시기 혹은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요거 정도는 집에서 손쉽게 자주 하실 수 있겠죠? 요 정도까지만 풀고 자리에 잠깐 일어나서 진행할 거예요. 자, 양발을 매트 앞쪽으로 가셔서 정렬하여 팔자발 정도의 매트 너비 정도나 혹은 편안하게 그냥 벌려놓으시면 돼요. 너무 좁게만 벌리지 마세요. 양손은 편안하신 허리 손으로 앞으로 엉덩이를 꽉 조여서 골반, 가장 우리 몸의 지리대를 담당하는 골반 부위를 오른 옆으로 밀어내시고 뒤쪽으로 왼쪽 다시 앞에 똑같이 뒤에서 왼쪽, 앞에, 반대 방향, 왼쪽, 뒤에서, 오른쪽, 앞에. 이때 주의사항, 무릎 구부려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골반대 주변, 다리 뒤쪽 주변의 근육들을 조금씩 풀어주셨어요. 앞으로 밀어내신 골반에 손끝 밑으로 와요. 손바닥, 허리, 팔꿈치 모을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 조금 넘어갈 때 고개 꺾이지 않게 조심하시고 편안한 데 바라보시며 일으키시는 상체 엉덩이 뒤로 빼고 앞으로 밀어내듯 가라앉으실 건데요. 허리 주변 늘어난다는 느낌. 이때 다리 뒤쪽이 약간 당겨요. 다시 상체 일으키실게요. 한 번 더 가요. 팔꿈치는 모아서 엉덩이 조여 최대한 천천히 미추천추, 요추, 흉추, 경추 빼놓고 나머지는 다 쓸 거예요. 그 후에 다시 일으킬게요. 한 번 더 엉덩이 뒤로 빼고 앞으로 약간 쏟아내듯이 허리를 앞뒤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대로 상체 일으키실게요.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몸풀기용으로도 좋아요. 자, 다리를 모아 오실 건데 방금 전에 내가 허리를 앞뒤로 했을 때 약간 불편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발 사이를 주먹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로 벌려놓아 11자 발을 만드시면 되고요. 머리로 가져가셔서 자, 이제 좌우 볼 거예요. 최대한 팔뚝의 귀 뒤쪽에서 승모 내려주시고 오른쪽 옆으로 몸 기울여 주시면서 살짝 왼쪽 가슴이 늘어난다는 느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과 가슴이 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쓱 하고 오른손을 아래로 허리 라인을 조금 더 이쁘게 잡아주시며 내 허리 주변과 그리고 복부의 힘을 조금 더 키워주실 수 있어요. 여유되시는 분들은 손이 좀 더 내려갈 때 왼쪽 가슴이 멀리 천장 본다는 느낌으로 살짝 더 열어주세요. 복부의 힘과 옆구리가 팽팽해지는 감을 느껴주셨으면 상체 천천히 일으킬게요. 반대쪽 가기 전 잠깐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반대쪽 이어가실 준비 됐어요. 갈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볍게 호흡 참지 않고 편하게 내쉬는 호흡 짧게도 좋으시고요. 입으로 후 하셔도 상관없어요. 편한 호흡에 호흡 참지만 않고 가능한 만큼 옆구리를 길게 늘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두 번 정도 더 호흡 가요. 오른쪽 가슴이 멀리 천장 본다는 느낌으로 열어주시고 한 호흡 더 허리 주변은 묶어주고 복부와 옆구리는 조금 더 날씬한다는 느낌.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허리 불편했어요. 양손 풀어주실게요. 종아리 뒤쪽 가져가요. 무릎은 약간 굽혀서 아랫배서부터 가슴 그리고 이마까지 닿게끔 최대한 밀착해 볼 거예요. 내가 이때 너무 불편해요 하시면 두 무릎 더 구부려셔도 상관없고요. 여유되시는 분들은 다 펴주셔도 상관없어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조금 더 당겨놔. 앞에 바닥 멀리 볼게요. 두 손끝이나 손바닥을 바닥으로 짚어 두 무릎을 온전히 펴내실 건데 내가 여기 손이 안 닿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다면 우리 책이나 혹은 조금 더 높은 블록 있으시면 올려놓으실 거고요. 해서 손 위치 적당히 내려놓으실 수 있는 곳에 둘게요. 오른 무릎을 구부려오면 내 가슴에 밀자. 왼쪽 다리 뒤쪽이 길게 늘어나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나의 날씬한 다리마이를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바꿔서 왼쪽 무릎 구부려오시고 오른 다리 뒤쪽을 길게 늘려요. 한 번씩 더 갈게요. 오른쪽 무릎 구부리고
바꿔서 왼쪽 무릎을 올려오시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 오른발에 뒤꿈치만 남기고 발끝 플렉스 오른쪽 종아리 뒤쪽 비복근부터 가자미 근까지 길게 늘려주시면서 아름답고 날씬한 다리 종아리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바꿔서 반대쪽도 한번 할까요? 굽혀지는 오른 무릎이 가슴 쪽 왼발에 가능한 만큼 플렉스로 들어올린 뒤꿈치 종아리 뒤쪽 늘어나는 거 느껴주셨으면 그대로 두 무릎 살짝 구부리며 오른발 뒤로 뺄게요. 멀어져 있는 발끝에 하이런지 이어가요. 손끝 세우시고 멀리 바라보시면서 엉덩이를 깊게 바닥으로 누르는 느낌 오른쪽 허벅지 약간 저릿저릿하실 거예요. 엉덩이 힘 조금 풀어냈다가 한 번 더 내쉬는 호흡 이때 주의사항 왼발의 뒤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긴장 풀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골반을 아래 바닥으로 약간 밀착하는 느낌 두 번 더 가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하이런지 다섯 번째 내쉬는 호흡 깊게 엉덩이 바닥과 가까워지면 무릎과 발등을 내려놓을게요. 엉덩이는 가만두시고 상체만 약간 일으킬게요. 양손 가볍게 무릎 위에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더 바닥으로 눌러주듯 손으로 무릎 밀어주시고 가볍게 상체 약간 뒤로 젖혀줘요. 힘 조금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 나 다 갔어요 하고 고개 떨구지 않으실게요. 앞에 바라보시면서 약간 무게중심만 뒤쪽 자 여기서 오른 허벅지 앞쪽의 길이 괜찮으시다면 양손 허리로 이동하여 손에 도움 없이 팔꿈 접어 모으시면서 가슴 조금 더 열어주실 수 있도록요. 여기까지도 무리 없으시다면 더 가능하신 분들은 두 손을 등 뒤에서 권총깍지 내쉬는 호흡에 약간 더 열어내시면서 무게중심 완전 뒤쪽으로 쏟아낼게요. 천천히 상체 풀어서 양손끝 바닥으로 짚어주시며 엉덩이 살짝 드러낼게요. 앞으로 뻗어가는 내 왼발 무릎을 다 펴시고요. 발끝은 아래 바라보게끔 플렉스로 세워내세요. 손끝과 함께 자 꼬리뼈 잘 볼게요. 안으로 꼬리뼈가 말아 들어가서 등이 말리지 않도록요. 꼬리뼈 엉덩이를 뒤로 빼내면서 허리는 길어지게 등과 가슴은 최대한 멀리 밀어낼게요. 여기서 다리 뒤쪽이 벌써 당겨서 불편하시다면 그만 여기서만 호흡하시면 돼요. 더 가능하신 분들 더 다리 뒤를 길게 늘리고 싶으시다면 손바닥 바닥 짚어 아랫배 정도만 밀어낼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만 살짝 밀어내 앞으로 아래로 마실 때는 약간 힘 풀어주세요. 내쉴 때만 살짝 눌러주실게요. 계속 눌러놓고 있으시면 다리도 너무 놀랄 수 있어서 마시는 호흡엔 살짝 풀고 내쉴 때 한 번 더 엉덩이 뒤로 더 빼내고 허리 더 길게 앞으로 밀어내듯 네, 그대로 무릎 접어주시고요. 앞에 놓여있는 내 다리 가져오시면서 앞쪽 손에 발과 무릎을 같은 라인으로 두시면서 손으로 무릎, 발, 못 박듯이 눌러낼게요. 이때 골반이 다 나가서 툭 하고 앉아주신다면 발을 약간 회음부 가까이 당겨오신 후에 골반을 맞추시는 걸로 하시고 괜찮으시다면 발을 조금 더 빼낸 상태에서 발과 무릎을 같은 라인으로 골반을 맞추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이 바닥에 닿든 약간 몸통 기울여주실 거고요. 이때 왼쪽 허벅지 바깥쪽 저릿저릿해요. 조금 힘 풀었다가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에만 엉덩이 둥근까지도 살짝 당겨오실 거예요. 힘 풀었다가 두 번 더 갈게요. 바로 내리가 눌러서 내려가셔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다리가 놀랄 수 있어 살짝 풀었다가 다시 한번 근육에 놀람이 없는지 확인하였다면 상체 약간 앞에 더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숙여서 무게중심이 완전 아래 중력을 다 맡기실 수 있도록 쏟아내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아래로 몸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실 때 내 오른 허벅지 앞전이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조금 눌러주시면 돼요. 이때 발이 몸통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손으로 더 끄집어내서 발이 계속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서 오래 호흡하셔도 좋고요. 저와 지금 계속 이어가실 회원님들은 한 두 번 정도만 더 호흡하신 후 왼쪽 허벅지 바깥쪽 엉덩이 주변의 긴장감 약간 풀어주셨다가 상체 일으키실게요. 자 다리 가져오실 땐 발 천천히 접어서 반대쪽 이어가기 위해서 테이블 포즈 올 거고요. 바로 반대쪽 가볼게요. 오른발의 손 사이로 성큼 발끝선 세워내시며 반대 가기 위해서 손끝과 함께 마시고 내쉬며 하이런지 처음 하셨던 오른발의 뒤꿈치가 들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힘 풀었다가 들이쉬고 내쉬며 왼쪽 허벅지 앞 길게 늘리기
두 번 더 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엉덩이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한 번 더 가요. 이때 뒤에 놓여져 있는 왼무릎 최대한 피시려고 노력하시면서 자, 괜찮으시다면 무릎과 발등 내려놓을게요. 양손 무릎 위에선 마시고 내쉴 때 무릎 밀어내시면서 상체 약간 무게중심 뒤쪽으로 쏟아낼 거예요. 힘 조금 풀었다가 둘 길게 내쉬고 입으로나 코로나 편한 호흡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호흡만 참지 않도록 내쉬면서 자 가능하시면 아까처럼 우리 허리 뒤쪽에 손 가져가 볼까요? 부담돼요 하면 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으신 분들의 안에서만 팔꿈 더 모으고 가슴 더 열고 더 가능하시면 권총깍지 열어주세요. 부드럽게 일으키시는 상체 양손 끝 바닥으로 엉덩이를 들 건데 너무 뒤로 빼지 마시고요. 발을 앞으로 빼내오세요. 엉덩이서부터 다리까지는 일직선에 발끝 세우시고 손끝 세워서 엉덩이 꼬리뼈 안으로 가 있지 않도록 뒤로 빼내요. 멀어지는 시선과 함께 다리 뒤쪽이 약간 당겨온다면 그만. 괜찮으시다면 좀 더 기울이기 위해 손바닥과 아랫배 정도만 살짝 밀어낼게요. 긴장 조금 풀었다가 둘 꼬리뼈 엉덩이 뒤로 빼내고 길어지는 내 허리. 긴장 풀었다가 셋. 오른쪽 종아리선부터 다리 뒤쪽 길게 늘어나는 거 느껴주실게요. 두 번 더 가요. 아름다운 내 종아리 라인,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좌골신경통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한 호흡만 더 가시면서 여유 되는 만큼 엉덩이 뒤로 뺐고 아랫배 약간 밀어주셨어요. 반대쪽 무릎 접어서 그대로 다리를 기역자로 내려놓으실 때 발하고 무릎 같은 라인으로 두시고요. 뒤로 쭉 빼내면서 최대한 내 골반 왼쪽 허벅지가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몸 기울여요. 약간 힘 풀었다가 둘 내쉬고 힘 풀었다가 셋. 살살 애기 다루듯 허벅지 뒤쪽부터 엉덩이 쪽까지 길게 힘 풀었다가 한 번 더 내 근육들이 놀라지 않고 조금 편안해지신 분들 상체 앞으로 좀 기울여 볼 거고요. 가다가는 편하지가 않아요 하면 다시 일어나서 살짝 몸통 기우는 것만 해놓고 있으셔도 돼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상체 아까처럼 숙이신 상태에서 집에서 좀 오래 하실 거라면 1분 넘기지 않고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이 상태 유지하셔도 좋고요. 혹은 좀 더 자극 원할 때는 왼쪽으로 몸을 조금씩 조금씩 더 기울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마실 때 좀 풀더라도 내쉴 때는 살짝 더 해서 나의 오른쪽 엉덩이선부터 바깥쪽 뒤쪽 길게 늘어나는 거 보셨다면 일으키는 상체 바닥 짚으시고 다리 접어올게요. 자, 요게 나중에 잘 되시면 요 동작에서 조금 더 이쁜 비둘기, 애기 비둘기 자세들 다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두 손 모아 나마스테.